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조 인사드립니다. 한국엔 큰 뉴스가 있었네요. 진보 정치의 아이콘 노회찬 의원께서 별세를 하셨는데 실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외투를 챙기고 외투 안에서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자살로 결론 내리고 투사를 종결 지은 것은 아닌지. 가족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모든 기사에서 돈을 받았으나 대가성은 아니었다. 청탁은 없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부분만큼은 보도를 통해서 다 공개되는 부분이 아쉬운 정도를 넘어서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럼 자살이 아니라 뭐 청부살이 되었다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음모론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이 언론의 발표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원칙과 또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면 그것을 주저하거나 멈출 필요가 없다는 그 저의 평소 습관에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음모론이라면 뭐 고인을 욕되게 할수 있겠으나 합리적인 의심은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드는 생각이 너무 청렴한 사람은 작은 죄에도 심히 괴로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죄,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이런 분들 계시죠. 종교를 떠나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노회찬 의원, 그분의 나이가, 남성들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서 자살을 많이 선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육체적인 쇠퇴, 또 이제 사회적인 그 상실감을 겪으면서 그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쉬운 연령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자살을 하기도 하지만 몸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암이라든가 하는 질병을 통해서 이제 그런 위험한 나이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알 수가 없죠. 근데 확실한 것은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정치 성향을 떠나서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진실되게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던 그러니까 아주 실력 있게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내어주던 그런 분인데 그런 몇안 되는 정치인을 잃었다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항염증 식품이 있죠. 천연 항염제, 천연 소염제, 이런 것들을 네 가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염증이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적이라는 거잘 알고 계시죠? 심장마비의 원인도 콜레스테롤보다는 이 숨은 염증이 더큰 범인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염 식단, 뭐 항염 식품 이런 것들을 챙기게 되는데, 염증을 생기게 하는 음식이 있고, 염증을 더 생기게 하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반대로 염증을 낮춰주는 생활 습관도 있고, 음식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염, 소염제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타이레놀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뭐, 에드빌 같은 것들은, 이런 애들은 이제 명단에서 제외하고요. 독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부작용 리스트가 너무 길어요. 장 누수는 물론이고 장내 출혈을 일으켜서 뭐 환자가 사망하기도 하니까 비록 소염제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애들 말고 안전하고 구하기 쉬운 천연 항염제 첫 번째가 산소입니다. 좀 실망하셨나요? 산소 사실 호흡만 늘려도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깊이 단전 호흡, 뭐 복식 호흡 이런 것들 숨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배워야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깊은 숨을 쉴지 모르고 또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죠. 이게 단순히 호흡뿐만이 아니라 혈액순환이 증가돼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들에게도 그 산소 부족을 겪지 않도록 산소가 다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몸이라면 좋겠죠. 예, 그래서 빈혈이 있는 환자분들은 빈혈을 치료해야 되고요. 이게 또 빈혈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영양소적으로는 뭐 철분 결핍이나 아니면 비타민 B12 결핍이 아닌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로 잘 알려져 있는 생선에서 얻을 수 있는 피쉬오일입니다. 강력한 항염식품이죠. 오메가3는 EPA랑 DHA 이렇게 둘로 분류가 되는데 둘다 중요하지만 우리 뇌에 항염작용을 하는 것은 DHA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메가3가 심장마비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 코크란 리뷰를 분석한 결과 그렇다라고 하는 뉴스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그런 건 귀등으로도 듣지 마세요. 왜 그런지는 카페에 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자혁명 책 편집 과정에서 덜어낸 부분인데, 덜어내지 말걸 그랬어요. 실은 오메가3 뉴스보다 더큰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한 줄도 나오지도 않았고요. 미국에는 아주 귀퉁이에 작게 나왔는데 훨씬 더큰 문제가 터졌죠. 그것도 나중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강황입니다. 우리 커큐민, 투메릭이라고도 하고 그 투메릭이라고 하는 뿌리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커큐민인 거죠. 그러니까 인도 카레의 주성분, 노란색인데. 이게 요리에 사용하는 것을 먹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해요. 근데 그 마트에서 파는 일본식 카레 말고요. 초콜릿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정제된 것 뚝뚝 잘라서 넣어서 요리 만들 때 쓰는 그거 말고요. 그건 순 그냥 MSG랑 설탕, 색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고, 실제 커큐민 함량이 너무 낮고, 그냥 노란 가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향신료로 이 노란 강황가루를 구하기도 쉽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한국 분들 입맛에 잘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음식으로 이게 충분히 섭취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좀 많은 양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보충제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캡슐 형태도 있고요. 라이포소멀 폼도 있는데 둘다 좋은데 캡슐 형태를 사용하실 때는 또 제품에 따라서 흡수력에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강황은 항염작용이 강력해서요. 피부 건강에도 좋고 뭐암 환자들한테도 추천을 되고 또 당뇨 환자분들이나 콜레스테롤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기능의학 병원에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 컬큐민 강황을 잘 맞게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최근에 주목받고 각광받고 있는 영양소라서 나중에 따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또 마지막으로 레스베라트롤 들어보셨나요? 레스베라트롤 우리가 포도에 많이 들어있고 레드 와인에 많이 들어있죠. 적포도주에 많이 들어있는 항산화제. 포도주를 마시면 심장마비를 예방한다. 뭐 이런 연구가 나왔을 때그 안에 이제 주성분이 레스베라트롤인데요. 그 레드 와인을 많이 마시면 될까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알코올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그 레드 와인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 뭐 히스타민이라든가 설파이트라든가 나이트레이트 같은 성분들이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로 덧셈했다가 다시 뺄셈하니까 결과는 빵인 거죠. 근데 거기다가 알코올에 또 취하니까 간도 힘들고 결국은 사실 마이너스인 거죠. 네, 아주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건,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좀 완벽한, 운동도 잘하고, 다른 것들 건강하게 먹고, 몸 상태가 건강하고, 간이 무리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런 분들이라면, 예. 자,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이게 많지 않으니까 기억하시고요. 부작용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사용하셔도 되는, 천연, 항염증, 소염제들입니다. 여러분들 몸은 염증성 체질에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숨은 염증, 이게 만성적인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자연치료, 음식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기능의학 선생님께 먼저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